매화 축제. 자, 매화 축제장이 왔습니다. 자, 매화 축제장. 자, 매화 꽃나무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 자, 매화 축제장 공상리. 자, 네, 자, 공상리 청매실 농원. 네, 공상리 청매실 농원 왔습니다. 네, 자, 공상리 청매실 농원. 네. 공상리 청매실 농원. 네. 아, 매화마을 섬진강 매화마을길. 네, 자, 섬진강 매화마을입니다. 네, 현 이치고요. 이렇게 해서 광양 매화 문화관 매실 농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광양 홍상리 네, 매실 농원 매실 축제인데 왔습니다. 네, 자, 매실 축제. 아, 뭐 어마어마하네요. 광양 청매실 농원. 아, 네네네. 광양면 청매실 농원. 네, 광양. 네, 아, 뭐 매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오늘 휴일을 맞아서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요. 자, 매실차. 매실차도 있고. 이거는 우엉인가요? 네, 매실 뭐예요? 매실장아찌. 아, 매실장아찌. 네. 아, 네. 매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자, 매실이 지금 올해 매실 농사가 잘 되겠습니다. 네, 자, 매실나무가 지금,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여기가 광양 홍상리. 자, 매실 농원입니다. 네. 자, 홍상리 매실 농원. 아, 요거는 홍매실. 네, 자, 홍매실이고요. 자, 여기는 홍매실. 네. 자. 아,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거는 청매실. 네. 아, 멋있네요. 자, 멋있습니다. 자. 이따 또 우리 셋이 찍자. 여기 예쁘다, 야. 매실 뭐. 아, 네. 이리 올라오시라지, 올라오라고. 네, 자. 그래, 쭉. 아, 여기 이끌 올라와. 여기는 다육이도. 팔고 있네요, 다육이. 네. 자, 다육이도 팔고 있어요. 네. 자, 매실농원. 자, 이거는 홍매실. 네. 자, 홍매실이고요. 네. 자, 홍매실. 네. 아,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제 22회 광양 매화축제. 네, 광양 매화축제. 네, 자, 광양 매화축제장입니다. 네, 매화축제. 자, 광양 매화축제장입니다. 네, 자, 광양 매화축제. 자, 광양 제22회. 자, 광양, 네, 매화축제에 왔습니다. 네, 자, 화이팅. 네, 자, 화이팅. 자, 너무 멋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네. 자, 올라와요. 네. 아니, 우리 찍어야지. 자, 와. 자, 자, 예. 자. 야, 여기 조금 많네. 아. 여기 안에 들어가서 불에 앉아. 자. 매실이 아주 온산이 눈이 하얗게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백내실 야, 목욕꽃 구기자, 구기자도 팔고 오미자,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 비슷하네요? 틀린가? 네, 자 비슷하게 빨갛게 색깔이가 네, 아이고 매실, 광양 매실 축제 이야, 오늘 뭐 휴일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자 아, 여기가 홍상리, 홍상리 매실축제, 매실축제하는 곳입니다. 네, 자 홍상리 매실축제하는 매실바. 네, 자 아, 매실이 뭐 자, 산이 온통 산이 자, 온통 산이 하얗게 누니언 같습니다. 네, 자 저기 앞에 보이는 강은 섬진강이고요. 섬진강. 네, 자 이렇게 매실축제, 홍상리 매실축제, 축제농원 오늘 매실축제하고 있어요. 매실축제에 왔습니다. 네, 자, 아 오늘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자 비가 와가지고 야 촉촉한 날씨인데 이렇게 아 매실나무 묘목도 팔고요. 네, 자 이렇게 요거는 말린 모가에 요거는 예 꽃감이 같네요. 네, 자 아 광양은 여기 서세요. 봄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 네,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 네, 아 자 포토샵. 자 여기는 즉석 사진도 찍어주네요. 아 네, 즉석 사진도 찍어주고요. 네, 자 예. 자 매화축제. 자 매화축제. 네, 자 매화축제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네. 아이고 이쁜님들 많이 오셨네요. 네, 자 이쁜님들 많이 오셨네요. 네. 야, 저거 방금이야. 아니, 여기가 지금 좀 원이 됐잖아. 근데 내가 잘려가고 해볼게. 오래? 자, 또. 자, 막 찍어버려. 아, 또. 야, 빨리 가. 자. 빨리 가, 빨리 가. 같이 찍어. 하나, 둘. 아이고, 꽃구기 형 오셨네요. 네. 자 오늘 자, 관광객들 많이 오셨어요. 네, 자 와, 많이 오셔가지고 자 자 아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자 보세요. 자 이쁜 척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쁜 척 네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네, 자. 여기만 이렇게 아. 어디 용옥이 있는 대로? 네, 자. 아, 홍매실, 청매실. 네, 홍매실도 있고, 청매실도 있고요. 네, 자, 이게 매화축제장. 아. 자, 아, 홍상리, 자, 매화농장. 네, 자, 여기는 이렇게 비석을 씌워놨습니다. 네, 자, 매실이 익을 때면, 자욱이 비도 내려. 네, 자, 쌍쌍이 새끼 제비 새 집을 지을 때다. 네. 자, 어느덧 검은 고는 남풍가를 타고 있고, 네, 자, 솔솔이 샘물 소리 시속으로 스며들고, 아, 멋진 시를 자, 적어놨습니다. 자, 멋진 시를, 자,
자, 멋진 시를 지금 지어놨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자, 조선 초기 문인, 생육시. 네. 자, 김시습의 시네요. 자, 1485년, 그래서 1493년까지 사신 김시습의 시입니다. 네, 자, 김시습의 시를 이렇게 돌에다 새겨놨습니다. 네, 자, 여기는 섬진강이 흐르는, 네, 강 옆에 이렇게 매실 농원, 네, 홍쌍리 매실 농원, 네, 자, 이렇게 돌담도 있고요. 아이고, 오늘 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자,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네, 자, 아, 많이 오셨어요. 네, 자, 아우,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자, 매실이 활짝 핀 매실 농장. 네, 아, 멋있습니다. 네, 자, 이쁜 척 하시고요. 네, 자, 이쁜 척, 하나, 둘, 셋. 치킨. 네. 네. 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자. 아. 자, 이게. 대황다래. 자. 복숭아 나무인가요? 네, 복숭아. 네. 복숭아 나무. 네. 자. 아. 자. 복숭아 나무. 여기는 복숭아 나무고요. 자. 아, 복숭아 나무고요. 네, 이렇게 매실. 자, 이거에서 열이 찍으라 그러. 매실 나무가 이런 굉장히 큽니다. 어, 둘이. 네. 이렇게. 여기가 광양 매실 축제. 광양 매화축제하는 장소입니다. 네, 제22회 광양 매화축제 매화축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홍쌍리 명인의 매화시 정원이네요. 자, 매화시 정원. 네, 네, 자, 매화시 정원인데요. 여기서 매화 축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아. 여기서 그지 누구야? 아, 홍쌍리. 자, 이렇게 시를 써놨습니다. 창 아래엔 몇 개의 매화, 창 앞엔 한 둥근 달. 밝은 달빛이 빈 등걸 파고들어 꽃으로 몸 바꿈하여 연신 핌 이렸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시를 적어놨습니다. 네, 박재기님이 조선 후기 실학자, 박재기님이 시였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농사꾼 홍쌍리 분이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해서 홍쌍리 분이, 네, 2020년 봄에인데, 아, 아픈 마음 어디론가 휠휠 날아가도 가고 싶도록 허전할 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가슴이 되어줄게. 사랑하는 그 사람 가슴에 구멍 나도록 아플 때 내가 태워줄게. 사랑하는 그 사람 가슴 속에, 자, 내 마음, 숨어 있다가 힘들 때 꺼내 볼 수 있는 눈물 닦아줄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줄게. 자, 가끔 아련히 떠오르는 그 얼굴, 눈가가 젖도록 그리운 그 사람. 자, 표현 못할 뿐이지 사랑이 별 것인가, 보고 싶은 사람이면
사랑니지에 2020년 봄에 아름다운 농사꾼 홍상리님의 네, 자 홍상리님의 시였습니다. 네, 자 여기는 자 홍상리 매화 문화관입니다. 홍상리 매화 문화관. 네, 자 이렇게 장독대가 아주 많이 있네요. 자 홍상리 매화. 자, 네, 홍상리 매화 문화관입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상리 매화 문화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에, 자, 꽃이, 이렇게, 이거는 복숭아 꽃 같아요. 복숭아 꽃. 네, 자, 복숭아 꽃이 이렇게 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빨갛게, 복숭아 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이쁘게 피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복숭아 꽃. 자, 복숭아 꽃입니다. 네, 자, 복숭아 꽃이에요. 네, 자. 오늘 휴일을 맞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여기는 홍상리 매화 문화회관. 네, 자, 홍상리 매화 문화회관입니다. 네, 자, 홍상리 매화 문화회관. 네, 자. 네, 이렇게 그림 전시회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림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네, 자, 홍상리, 자, 매화 축제 하는, 자, 자, 여기는 광양 매실 막걸리. 자, 매실 막걸리도 이렇게 파는가 봐요. 매실주 숙성실. 자, 매실주를 이렇게 안에다가 숙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매실 숙성실. 네, 이렇게 그림 전시회도 하고요. 자, 그림 전시회도 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여기는 광양 매화축제 회관입니다. 네. 막걸리. 아, 이게 매실 막걸리네요. 네. 자, 매실 막걸리. 한 병에 6,000원씩 합니다. 매실 막걸리. 네. 자, 매실 막걸리 파는 곳이네요. 네. 자, 아. 네. 홍상리. 자, 홍상리. 네. 자, 매실 문화회관입니다. 홍상리. 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14호. 네, 홍상리. 네, 자, 이렇게 식품 명인 지정서도 있습니다. 네, 홍상리 식품 전통식품 품질 인증서도 있고요. 네, 자, 여기 회관입니다. 네. 네, 여기는 한복도 이렇게 한복 매실 네, 전시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한복 전시회도 있고요. 자, 여기는 손수건 체험 갤리그라피 체험장이네요. 네, 자, 갤리그라피 체험장. 네, 아, 이렇게 홍상리. 자, 청매실농원 홍상리. 네, 청매실농원 홍상리의 눈물꽃. 네, 자, 이렇게 해서 체험실입니다. 네. 매실회관. 네. 광양의 봄. 자, 매실, 매화. 네. 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제장이네요. 네. 봄길. 이렇게 해서. 네. 액자로. 아, 예, 이렇게. 네. 아.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화 마을에서 촬영된 제 작품, 영화 작품이네요. 네, 자, 꽃 피우고 열매 맺듯 곱게 갖고 온 연인. 네, 이렇게. 영화를 촬영했던 곳입니다. 네.
매실의 본고장 광양. 아, 이렇게 매실의 탄생 과정도 나와 있고요. 네. 자, 매실 음식도 이렇게 있고. 네. 야, 이렇게 청매실 농원의 착한 농사법. 네, 이렇게 장독도 있고요. 네. 장독도 있고요. 네, 자, 항아리의 비밀. 네, 항아리 속에 제, 네. 아, 매실과 사랑에 빠진 여자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밥상도 있고요. 네, 밥상에 올려야 할 세 가지. 네, 세 가지가 김치가 있고요. 매실장아찌가 있고요. 네, 매실장아찌. 그 다음에 된장. 네,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똑똑한 매실 테라피. 네, 똑똑한 매실 테라피네요. 네, 아, 이렇게 매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네, 그림을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농사꾼. 네, 아름다운 농사꾼. 매화꽃아, 니는 내 딸 이제 이 애미 한 평생을 손이 호미 괭이 삽이 되도록 일했지만 너희들이 있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미다. 홍상리 작품으로 시아버지는 밤의 왕, 며느리는 매실의 여왕 중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네, 아름다운 농사꾼입니다. 네. 한국 매실의 품종, 이렇게 매실에 대한 전시식이 도자기도 있고요. 네, 도자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영상실에 자, 매실꽃. 자, 영상이 나온 곳이네요. 네. 아, 2층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네. 아. 많이 오셨네요. 네, 이렇게.